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행사로 치러진 첫 김대중 평화회의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. 세계 지도자와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첫 평화회의를 빛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들만의 잔치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올해 목포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. 사흘 동안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세계 지도자와 석학 등 36명이 연사로 나섰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신을 비롯해 사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전 대통령 등 DJ와 인연이 있는 각국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. I say daring because it takes courage to confront the demons of fear, anger, and conflict with a message of reconciliation and peace. 팬데믹 위기는 물론 평화와 인권, 민주주의 등 인류의 공통과제를 논하는 공론의 장이 된 평화회의는 DJ 정신을 현재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첫 국제 행사는 한계도 보였습니다. 시민들의 현장 참여는 제한됐고, 전야제 외에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부족했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의 정신을 널리 공유한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들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무거운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꾸 좀 전달되지 않느냐. 전라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 첫 평화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번에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학술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는 오는 2023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로 치러지는 가운데 성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참여 방안을 늘릴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